거예요? 50일 조금 넘었습니다. 정말 색상같이 너무 예쁜 걸그룹이에요. 오늘은 10대 MZ 문화를 대표해서 나왔잖아요. 어떻게 가족들과 소통은 어떻게 하는지, 나는 부모님과 이렇게 소통 잘한다, 비법이 있으면 말해줄 수 있어요? 네,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부모님이랑 소통을 되게 자주 하는 편이에요. 저는 가족이랑 여행을 자주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통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나는 이렇게 엄마 아빠와 소통해요. 또 얘기할 분 계세요? 저도 부모님과 소통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주로 응원의 말이나 아니면 정말 사소한 것들로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이렇게 예쁜 딸들 우리 유니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데뷔한 지 50일밖에 안 됐잖아요. 이렇게 8명이 어떻게 뭉치게 됐는지, 어떻게 데뷔했는지 말해줄 분 계세요? 네, 유니스는 유니버스 티켓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8명이 선발되어서 이렇게 뭉쳐서 멋진 데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디션에서 뽑혀서 8명이 네. 모이게 됐습니다. 아까 소개할 때 보니까 우리 서원양 팬들이 많이 오셨나봐요. 미스